할렐루야. 오늘 주일 이 자리에서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대웅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방주사 맞는 날입니다. 예방주사 맞고 더 건강해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방주사 맞는 날입니다. 예방주사 맞고 더 건강해집시다. 다들 짐작하시는 대로 오늘은 이단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는 날입니다. 이단에 대한 예방주사는 맞으면 맞을수록 우리를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이단에 대한 예방주사 잘 맞으시고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보험회사를 다니다가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병훈련소를 열심히 잘 마치고 이제 자대에 배치받게 되었는데 신병훈련소장이 이 친구의 이력을 쭉 보더니 너는 다른 자대 가지 말고 이 신병훈련소가 네 자대이니 여기에 제대 때까지 계속 남아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 이 친구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에게만 줄 특별한 임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훈련소장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임무입니까? 물었더니 훈련소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알다시피 신병들이 훈련소를 마치고 난 뒤에 훈련병들이 군인 보험을 드는데 이 가입률이 너무 낮다. 지금 가입률이 겨우 5% 미만이니 네가 사회에서 네 경험을 좀 잘 살려서 군인 보험 가입률을 한 20% 정도까지 그렇게 좀 올려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 친구가 이제 자기 후배들이죠. 자기 후배들에게 신병 훈련을 다 마치고 난 훈련병들에게 보험 가입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깜짝 놀랄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훈련소장은 한 20%만 정도 가입해도 정말 대단하다 이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100% 다 가입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기수 때도 100%, 그 다음 다음 기수 때도 100%. 훈련소장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녀석이 뭐라고 뻥을 치길래 이 훈련소에 있는 모든 훈련병들이 다 보험에 가입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몰래 강단 뒤로 들어가가지고 커튼 뒤에서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친구가 그 일을 겨우 5분 만에 다 해치우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니 이 친구가 후배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군인 보험을 가입하고 난 뒤에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면 국가는 너희 가족들에게 1억을 배상해야 된단다. 근데 너희가 군인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전투에 나가서 전사를 하게 되면 국가는 너희 가족에게 장례비용으로 10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 전쟁이 났다 치자. 전투에 나갈 군인들을 국가가 모집해야 되는데 국가라면 보험에 든 군인을 먼저 보낼까? 보험에 들지 않는 군인을 먼저 보낼까?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보험 증서를 다 돌리니까 훈련병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다 가입을 하더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킬링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킬링 포인트라는 건 별로 수고하지 않고 몇 마디 툭 던졌는데 그 던진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급소인 옆구리를 꽉 찌르고 그 앞에서 고꾸라지게 만드는 현상이죠. 이 친구는 군인들 마음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이라는 킬링 포인트를 건드린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밌는 상상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 신천지 신도들을 만나게 될 때, 물론 만나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이상한 경우를 만나서 만나게 될 때 신천지인들에게 별 특별하게 말하지 않고 한두 마디 툭 던졌는데 그 던진 한마디가 신천지인들의 급소를 쿡 찌르는 말이 돼서 우리 성도들 앞에 쿡 주저앉으면 이게 얼마나 통쾌한 일일까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는 킬링 포인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천지의 킬링포인트 세 가지 지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킬링포인트는 여러분 절대 신천지인들하고 논쟁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 사용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대충 끝나고 난 다음에 자리를 일어나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무심한 듯 툭 한마디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던진 그 한마디가 꽤 오랫동안 그 사람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진리를 발견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용도와 목적으로 이 킬링포인트를 잘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천지의 킬링포인트는요, 교주 신격화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주 신격화. 교주 신격화. 우리나라에는 참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화면에 보시면 대표적인 사이비 이단 교주들 얼굴들이 보이는데요.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왼편에 위와 아래에 위치한 저 두 사람의 얼굴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통일교의 문선명 씨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천부교의 박태선 씨입니다. 둘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왜 중요하냐? 이 두 사람이 한국 안에 발생한 모든 사이비 이단에 중심적인 추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단들은 이 사람들을 보고 베낀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JMS든 영생교든 하나님의 교회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천지든 다음 화면에 보시면 한국 기독교 이단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조폭도 계보가 있듯이 이단들도 여러분 계보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하나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계보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 메시지만 전달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신천지는 이만희 씨가 직통 계시를 받고 만든 새로운 창조물이 아니라 이미 이전 이단들을 잘 보고 베껴서 만든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가 평생 이단 교주들에게 늘 사기를 당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쯤 되었을 때 나도 이제 더 이상 사기당하고 살 수 없다. 나도 이제 좀 사기치고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갖고 만든 게 그게 신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는 그 이전 이단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성인 교주 신격화를 끊임없이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이 영상은 신천지 내부 영상입니다.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영상인데 이 내부 영상은 여러분 내부에서 구했던 것만큼 화질이 고르지 못하는 것 여러분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기울여서 이 영상을 보셔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찬양에서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오신 이가 누구고 그리고 약속하신 보혜사나 12가지 복을 가진 그 보혜사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시면서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들어주세요.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신천지가 하는 신천지 찬양 찬송가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와 약속하신 보혜사가 오셨네 영원토록 함께하실 보혜사가 오셨네 12가지 복을 가진 보혜사가 오셨네 내 몸 입고 등불 들고 보혜사를 만왕형을 찬양하여라
이제 우리 총회장님 맞이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씨가 들어오는 장면인데요. 멘트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뵙고 싶었고 또 보고 싶었던 거 맞죠? 네. 자, 너무나 갑자기 또 선생님을 맞이하면 안 되니까 우리 천사의 미소를 띄우고 우리 옆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서로의 모습을 좀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평화의 답이 되어오신 평화의 사전 총회장님 영접하시겠습니다. 더욱더 큰 박수 한 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만희 씨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총회장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무슨 놈이 총회장을 죽을 때까지 합니까? 여러분, 너무 황당한 게 이 사람들의 부르는 찬양의 거의 10중 9은 전부 다 이만희 씨가 주제입니다. 약속하신 보혜사,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12가지 복을 가진 보혜사. 여러분, 몇 년 전에 신천지에서 수재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 문구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또 한간의 화제가 되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총회장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대주제 총회장님, 영광의 본체이시나 낮아짐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총회장님. 여러분, 이게 총회장에게 붙일 칭호입니까? 이만희 씨는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재림주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인 만유의 대주제, 영광의 본체, 이런 칭호를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서슴없이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주 신격과 맞습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게 신천지의 킬링 포인트입니다. 2024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에 보면 마지막 10번째 챕터가 Inevitable Cult라고 해서 피할 수 없는 이단에 대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 통계를 좀 보면요, 이단 사이비 신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서 아주 특이한 몇 가지 지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즉 이단 단체에 빠진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교회에 다닌 사람들에 비해서 자기 단체에 대한 불만도가 두 배에서 많게는 네 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욕하면서 따라간다는 말 아시죠? 딱 극역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불만도가 뭐냐라고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 불만도는 재정의 불투명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열심히 했는데 도대체 이 헌금이 도대체 어디에 쓰여진지를 모르니까 재정에 대한 불만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두 번째 불만도가 뭐냐면 교주 신격화입니다. 내가 봐도 인간인데 자꾸 분위기상 이 사람을 자꾸 신으로 몰아가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 5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천지 신도들을 만나서 뜻하지 않게 대화를 하게 될 때 무심한 듯 여러분에게 툭 한마디 여러분들이 던지시면 됩니다. 뭐라고 던지면 됩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지 않아? 사람의 이름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한마디 던지면 그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분명히 마음속에 뭔가 요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으니라 하였더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이만희 씨가 보혜사의 이름으로 오고 12가지 복을 가진 그런 보혜사라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가 다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이만희 씨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정 파괴입니다. 작년 9월에 결혼지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사이비 이단단체에 오랫동안 빠졌다가 그 단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탈퇴한, 근데 문제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지금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한 부부의 사연이 소개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한간에 꽤 많은 화제를 낳았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두 번째 영상을 보실 텐데 먼저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공용 방송에 나왔던 영상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송출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각 부속실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는 흐릿한 이미지와 그리고 AI로 변조된 음성이 나가게 될 겁니다. 약 2분 30초가량의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작년 9월에 방영됐던 결혼 지옥이라는 프로그램 가운데서 신과 함께 부부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정상적으로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상 보여주세요. 저희가 처음에 만났을 땐 교회에서 만났으니까 세상과는 거의 단절되어 살았어요. 교회 안에서 만났던 사람이 있었고 그냥 정말 로망이라면 주일날에 같이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이단이란 걸 알고 난 뒤에 무너지고 난 뒤부터 부부 생활이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세뇌당한 거죠. 내가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아니라고 막 그러면 싸우면서 애 데리고 나가라고 막 엄청 그랬거든요. 그게 몇 년 동안 그렇게 쌓이면서 싸운 거죠. 교회 때문에 오빠는 내가 봤을 때는 계속 그 교회에 나가고 싶은 것 같아. 근데 거기는 썩었어 고양이. 곰팡이가 핀 고양이야. 그게 솔직히 말하면 물론 삶의 전부죠. 그냥 내 삶의 전부. 교회를 못 나가게 하니까 저도 답답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싸우고 그리움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수 없는 거잖아. 뭐 인생을 망치냐. 아직 교회가 고향이라며 마음에. 아, 우리 큰 문제는 그거잖아. 오빠가 맨날 싸운 게 뭐냐. 집 치우고 그런 것 때문에 싸운 거잖아.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종교는 지금 지나갔는데 좀 태도 문제 아닌가 싶어요. 게으름, 나태함, 무기력함. 너무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지저분하고 아이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도대체 집에서 뭘 하지? 교회 안 나가다 보니까 그 집사람의 그런 모습도 보이고 같이 살 수 있을까? 그게 자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교회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은 더 감옥 같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행복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집에서 있는 삶들이. 방송을 보니까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약 18년에서 19년을 그 단체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에는 8년에서 9년을 그 단체에서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그 단체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서 가정을 이루었죠. 문제는 그 단체가 잘못된 단체인지를 알고 빠져나왔는데 여러분 그 단체에서 제시했던 그 목표점이 사라지고 나니까 남편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겪었던 것이 분리불안 그리고 공황장애를 심각하게 겪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일상을 계속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종교하고 지금 우리 부부의 문제는 지금 연관 짓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평생 자기 인생의 모든 젊음을 다 투자해서 잘못된 가짜 목표를
종교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지속하고 반복해서 오다가 그 목표점이 사라지니 남편에게는 분리불안 증세와 함께 공황장애가 찾아왔고 아내 같은 경우에는 무기력증과 그리고 나태함 게으름이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분은 남편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당신은 일 중독자라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여러분 이 모든 결과가 잘못된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균형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1층 로비 구형 엘리베이터 옆면을 보시면 이런 편말이 있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고 난 뒤에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좋은 믿음, 건강한 믿음이라는 건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여러분 희망행복 가정축제를 부임 초기부터 계속 해오시면서 대형교회 각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부모학교를 통하여서 오프라인 부모학교, 온라인 부모학교를 통하여서 각 가정들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균형 잡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이 부모학교 같은 경우에는 250가정 넘게 등록을 했대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그 마지막 결론이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는 아닙니다. 이단은 아니에요. 포털사이트에 신천지 가정 파괴라고 치면 여러분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얼마나 많은 글들이 신천지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지 그 사연들이 올라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신천지 본교회 오늘이라도 가보십시오. 그 앞에 1인 시위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고 남편을 빼앗기고 자녀들을 빼앗긴 많은 가슴 아픈 사연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천지의 킬링 포인트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거야. 가정 파괴, 그 진짜 건강한 신앙 맞아? 디도서 1장 11절은 우리에게 증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번역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새번역 성경으로 바꾸어 번역을 해봅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에 빠진 결과는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가정들이 온통 뒤집어 엎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가정을 세운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천지의 킬링 포인트는요, 해석 오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해석 오류. 해석 오류. 여러분 신천지인들의 이 성경 해석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지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이신칭의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신천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천지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알아야 구원받지. 아, 성경 말씀을 알아야지 구원받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 엄청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강조하는 내용들이 뭐냐? 비유나 예언을 강조하고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이 모든 세 가지의 강조점을 통해서 신천지가 결국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벨론 교회. 신천지에서는 기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바벨론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벨론 교회 다니는 너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비밀을 몰라. 너희들은 겨우 성경의 초보적인 지식밖에 없거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네가 모르는, 너희가 모르는 성경의 비밀을 알고 있어.
그들이 약방의 감초처럼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이거든요.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구절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래. 너 하나님의 뜻 알고 있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너 온전히 가지고 있어? 이렇게 우리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신천지인들의 성경 지식에 대한 열심은 정말 특심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씩 무려 6개월에서 8개월 동안 성경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요. 신천지 본교의 신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경 500문제를 풀고 그 중에 90점 이상이 되어져야지 신천지 신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천지 신도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파서 연구해서 마지막 나온 결론이 뭡니까? 이만희 씨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데요. 이만희 씨가 이 시기에 마지막 보혜사래요. 이만희 씨가 12가지 복도 더 가진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이런 결론이 나올까요? 성경을 그만큼 열심히 공부했으면 여러분 더욱더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 어떻게 이만희에 대한 확신으로 더 가득 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성경을 문맥을 무시하고 읽은 결과입니다. 제가 누누이 이단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국어가 안 되면 이단에 빠집니다. 국어 공부를 못하면 이단에 빠질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이단들의 성경 해석의 가장 큰 특징, 모든 문맥을 다 무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제 아내에게 편지를 썼다 칩시다.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나는 당신을 깨물어주고 싶어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석이 사실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 목사님이 아내분을 너무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깨물어주고 싶다라는 애정 표현을 쓴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문맥을 그대로 살펴보면은, 아, 목사님이 아내를 너무너무 싫어하는가 보다, 그래서 깨물면서 공격하고 싶은가 보다,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문장 그대로를 해석하면 말이죠. 여러분, 이 문장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저자인 저에게 그 의도가 뭔지를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썼던 편지의 문맥에 맞게 이 내용을 해석하셔야지 이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천지는 이런 모든 문맥을 다 무시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이단들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말 약방의 감초처럼 잘 사용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구절을 들먹이면서 신천지에서는 기존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의 뜻 알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어떻게 네 신앙이 천국 들어가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접근하실 때는 여러분들도 문자적으로 받아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과 완전 정반대의 구절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보시면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은 성경 구절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구절은 너희 성경에는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만약에 이 성경 구절이 떠오르지 않으시면 문맥에서 이 구절의 마태복음 7장 21절의 의미를 찾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원래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큰 덩어리 중에 중간에 나온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15절부터 23절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화면을 그대로 두시고요. 자 여러분 7장 21절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굽니까? 15절 초반지에 나와 있어요.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의 이름도 권능을 행하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이들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여러분 신천지가 기존 성도들에게 써야 될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신천지와 같은 악한 이단들에게 써야 되는 구절이죠. 여러분 주객이 전도돼서 자기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맥에 맞게 성경을 읽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천지의 킬링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혹시 신천지인들을 만나면 이렇게 한번 말씀하시면 됩니다. 야, 너 문맥에 맞게 성경 해석한 거 맞아? 국어가 안 되면 이단이 된대. 베드로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억지로 풀었던 그 결과가 뭐라고요?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밝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형교회 속한 모든 분들이 바른 성경 해석에 입각한 바른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광고 말씀 들으셨죠? 3월에 양육훈련반이 개강을 합니다. 여러분 올해에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도 계속하고 있는 중이니 여러분 올해에는 우리 교회에만 있는 프로그램인 대형 성경학교 DBS에 여러분 꼭 한 과목 이상씩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다섯 분의 목사님들에게 지금 강의를 준비시켜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공부를 성경 문맥에 맞게 그리고 성경을 통독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걸 지금부터 강의로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3월 달에 개강하면 꼭 여러분들 한 과목 이상씩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한눈에 보는 성경과 한눈에 보는 교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와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교리의 핵심적인 뼈대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아직 듣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만으로 우리 교회만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다른데 기웃기웃 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만으로 충분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꼭 한 과목 이상씩 들읍시다. 꼭 한 과목 이상씩 들읍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의 말씀이었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자 말자 가만히 들어온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별력이 없다 보니 여러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진짜 예수고 진짜 복음인 양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설립자였던 바울의 입장에서 이 얼마나 가슴 찢어지고 아픈 사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다르지 않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팽배하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현대종교 1호로에 보면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님이 너무 가슴 아픈 그러나 가슴 섬뜩한 경고의 글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글 제목이 2070년 한국 사회는 무신론과 이단의 나라가 된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45년까지 한국교회는 매년 최소 1%씩 감소가 계속되고 2046년부터는 매년 2%에서 3% 감소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2050년에는 실제 교회 출석하는 인구는 가난 성도를 제외하면 300만 명 선이 무너지며 무신론자들의 인구수는 무려 79.7%에 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단들의 숫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2070년이면 한국 사회는 무신론과 이단의 나라가 된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신론과 이단의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미래학자의 이 예언이 기후위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우리 주변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이게 기후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6월 신천지에서 재적 증가율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열두 지파 모두 다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전국에서 3위를 기록했던 안드레 지파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안드레 지파의 재적 증가율이 7.72%. 지금 울산 신천지는 6천 명이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말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천지 이단의 킬링포인트 세 가지 지점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주의 신격화, 가정 파괴, 해석 오류. 그런데 여러분, 킬링포인트가 있다면 힐링포인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힐링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교주 신격화를 외치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복음의 참된 핵심인 오직 예수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 파괴를 일삼는 그들 앞에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거야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해석 오류에 빠져있는 그들 앞에서 우리는 오직 말씀, 오직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그들 앞에 아름다운 본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독신문에 보니까 총회,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이 총회에서 각 지교회들을 대상으로 이단 경계 주간으로 이 2월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공고문이 내려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지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총회에서 몇 년 전부터 이단 경계의 주간을 만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와, 우리 담임 목사님 진짜 선견 지명이 있으시다. 여러분 총회에서 몇 년 전에 이단 경계 주간을 만든 거에 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지금으로부터도 훨씬 오래전인 15년도 전에 여러분 1년에 꼭 3번에서 4번 이상은 이단에 대한 설교를 이 강단에서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일 강단에서 은혜로운 말씀만 전하면 되지 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 목사님의 마음은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악한 이단들의 미혹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이단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약한 이단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말씀 중심, 교회 중심적인 신앙 생활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건강한 믿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 건강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